안녕하세요. 원두김치입니다. 오늘은 덴드로비엠이에요. 아우리플라콤이라고. 어저께 물을 저면국수는 했는데 이게 워낙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해 자체는 거의 이게 요 안에서 오래돼서 이 아이가 아예 들러붙었나 봐요. 제가 이거 하다가 말 안 하면 심각한 거 아시죠? 이 아이는 또 꼬리가 이렇게 하얗게 또 많이 붙어 있네요. 이 아이가 아예 이렇게 화분에 붙어버린 거죠. 보이시죠? 물론 더 번식시켜서 그 안에서 작은 통에서도 살 수 있지만 거의 뭐 허접난 꼬리 같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도 그래요. 거의 허접난 꼬리 같아요.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 수태가 다 이게 녹아내리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수태의 역할보다는 뿌리들이 워낙 스스로들을 물을 머금고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뿌리 양이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 이제 나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뿌리 자체도 원래 그 안에 딱 굳어서 만들어졌던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빼보면 이 아이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어? 하고 이제 움직여줘요.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서 움직여줘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물속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없기로 하면 뿌리를 좀 많이 다칠 수 있고요. 물속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가스에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덴드로비엄 종류들은 수국 종류들은 좀 보시겠어요? 심한 탈수가 왔을 때는 제가 잎에도 뿌려요. 다만 그 뒤에 이제 건조가 문제인데 여기는 새순이잖아요. 새 신한데 다른 것들은 오래돼서 좀 단단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아이들이 느슨해질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떨어져요. 요거는 부러질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거의 녹았어요. 녹은 상태에서 물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뿌리만으로 완전 이 아이들이 살아남으면서 뚫 뭉쳐 있어요. 얼마나 강했겠어요. 자, 이거는 또 그 안에서 수태에서든 날라와서든 다른 형태의 것이에요. 이거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보시겠어요?
어저께 이거를 더 담궈 놓았어야 되나요? 이제. 여기 꽃이 피었었던 자리들이. 그런데 여기는 고아가 달리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아, 여기 고아가 달리. 거의 뿌리가 호접난 뿌리에 가까워요. 우와. 아까 처음에 뺄 때 떨어졌던 아이들. 그러니까 뿌리가 보세요. 그 안에서 얼마나 그거 했으면 딱딱해졌어요. 동글동글한 이 뿌리가. 와, 이 뿌리는 정말 난감하네요. 제가 덴드로비엄 그 미인 그거 할 때도 막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풀어지던데. 이야, 보세요. 와, 뿌리가 이렇게 강인하니까 이 아이들이. 보세요. 어마어마해. 수태가 거의 녹아서. 어이구, 이거 떨어졌어요. 이게. 우와.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안에까지. 10분 동안, 아니, 저기, 한 10분 됐지요? 제가 10분 동안 이러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아무리 대나무처럼 강하다고 해도 새순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보면은 뿌리예요, 뿌리. 예.
정말 수태는 거의 없고요. 보세요. 와, 이거 수경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수없이 수태갈이를 했지만 이거는 정말 놀라올랐다네요. 이게 완전 꿀이에요, 꿀이. 웬만하면 펼치면 조금씩 이렇게 되기는 이렇게 조금씩 되기는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뿌리 상태가 나쁘지도 않고요. 뿌리가 너무 좋으면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화면을 끊고 급 수경으로 이렇게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거든. 네, 이게 스스로 뿌리들이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방금도 이제 호접란 이 잎을 하나 제거해 주었는데요. 그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우와. 아니, 제가 이 물을 굳이 빼고 이렇게 하는지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밖에 1층까지는 제거가 되었어요. 1단까지는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저 안에도 완전히 뿌리로 피 담겨 있어요. 수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지금 이 아이를 대부분 편한 말로 우리가 저기 덴드로비움 머리채 제가 잘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단단해요. 그래도 아무리 단단해도 지금 더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경식으로 놔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화면은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두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요거를 몇 시간 나눈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아이들은 꽃을 피웠었고요. 여기 보시겠어요? 이 아이 여기 코아를 올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꽃이 피었었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꽃이 내년에 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건 신화기 때문에 얘는 내 명년에. 그리고 또 신화들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제가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다음에 다시 요거 수태갈이를 할 때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